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2년 6월 12일 한국 리그 3차전 마지막 날 비행 시작합니다. 자, 오늘 리그전 마지막 날 비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동풍이 불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동풍이 약하기 때문에 서풍 쪽으로 열바람 들어올 때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륙을 하고 있어요. 이륙장 조건이 좋아서 그래도 이제 선수들이 빨리빨리 나가서 그렇게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자, 1차 1타스크는 그렇고 1타스크는 제가 비행을 못했죠. 2타스크는 전부 다 우리 선수들이 전부 다 못했죠. 캔슬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시합을 나올 때마다 부족한 점을 깨닫고 항상 가는 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륙 준비를 하고 자 이륙을 하고 있습니다. 87번 원더맨 이륙했습니다. 아주 원더맨 채널은 각본이 없고요. 그 다음에 편집이 없고요. 그 다음에 바리오가 없습니다. 지금 이륙했는데 바리오 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 계기를 플라이마스터 한 대, 그 다음에 엑스시트랙 두 대 이렇게 단말기 두 대를 이용해서 세 대의 계기를 찬 효과를 내기 위해서 세 대를 차고 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이륙하자마자 첫날과 마찬가지로 첫날에는 두 개를 차고 했었는데 소리가 안 났어요. 그리고 배풍이 부는 관계로 열을 못 잡는 관계로 바로 그렇게 날 좋은데 쪼를 했고, 마지막 날도 바리오 소리가 안 납니다. 계기 세대가 전부 다 먹통이 됐어요. 자, 아주 난감합니다.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골에는 들어가야겠고, 자, 여기서부터 포기할까 이렇게 생각 갈등이 됩니다.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포기란 없습니다. 일단 고도를 올리고 봐야 되겠어요. 자, 이제 감각만으로 리치를 타고 서클링을 하고 고도를 올린 다음에 고도가 충분히 획득된 상태에서 조치를 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한 30km를 바리오가 먹통인 상태로 서클링과 비행을 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선수들 리그전에 나오면 글라이더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동네 비행할 때는 바리오 소리 없어도 그냥 서클링해서 이륙장 위로까지 올리는 거는 쉽게 했었어요. 근데 이 시합은 틀리더라고요. 4주 경계를 또 철저히 해야 되죠. 워낙 글라이더들이 많으니까. 하여튼 제가 요거 요날은 멘붕에 빠졌어요. 자, 바리오 소리도 안 나고 그 다음에 카메라도 충전이 안 되고 해서 이제 조금 이따 꺼질 겁니다. 그래도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하기 위해서 착륙해서 찍은 거하고 폐회식 하는 거하고 해서 적당히 얼버무려서 업로드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감각만으로 리치를 타고 다른 선수들은 이렇게 자마자 열을 잡고 쭉쭉 올라가는데 너무 부러웠습니다. 첫날의 기억이 악몽처럼 다시 되살아나고 있어요. 바리오가 안 되니까 이게 쉽게 되질 않아요. 또 지금 배풍이 불고 열이 올라올 때 올려야 되는데 열도 시원치 않고 남쪽 사면을 지금
최후에는 남쪽 능선으로 낮은 능선으로 가서 쇼부를 볼 작정입니다. 지금 이륙한 글라이더도 지금 쉽게 못 올라가요. 처음에 빨리 이륙한 글라이더들은 다 올라갔는데 지금 이륙한 글라이더들은 이륙장 위로 쉽게 못 올라가고 열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오늘은 12일이기 때문에 우턴이죠. 짝순 날이기 때문에 우턴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계속 소리가 안 나요. 지금 동영상 찍힌 방전이 돼서 꺼질 때까지 아마 소리는 안 날 거예요. 제가 트랙을 댓글창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트랙도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바리오가 죽은 상태에서 한 30km 정도는 땅에서 움직인 것처럼 자동차를 타고 리치를 타는 것처럼 트랙이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중에서 제가 이제 바리오를 어떻게 해서 살렸어요. 하나를 살려서 XC 트랙 하나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부터는 갑자기 수직 점프에서 고도가 나오고 서클링이 하는 게 나오고 그렇게 트랙이 시원하게 어쩜 이렇게 바리오가 죽었을 때하고 그때하고 이렇게 일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사소한 실수죠. 제가 욕심을 너무 두 개 차고 하다가 세 개 차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니까. 자, 어쨌든 마지막 날은 무조건 골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집에 가서도 두 발을 뻗고 잘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덕분에 선수들이 서클링을 하기 때문에 상승 드리프트 되는 걸 상승 그 압력을 느끼면서 같이 서클링해서 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시합 나와서 계기 안 차고 비행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몬바리오로 비행하는 겁니다. 참 이렇게 비행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바리오 소리가 안 나니까 나레이션 하는 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간간이 휴대폰 소리 뽀르륵 뽀르륵 소리는 나고 바리오 소리는 아닙니다. 핸드폰이 켜져 있다는 소리죠. XC 트랙이 켜져 있다는 소리고. 자, 그래도 이륙장 위로 스물스물 올리고 있어요. 자, 모든 선수들이 이륙장 반경에서는 우턴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서클링이 섬세하게 안 됩니다. 고도가 낮고 지형지물이 보일 때는 그래도 좀 쉬운데 고도가 높이 올라갈수록 감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서클링하는 거에 시각에 의존하는 것을 이제 의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 밑에도 지금 서클링을 하면서 고도를 올리는 선수들이 보이고 있어요. 밑에도 있고 위에도 이미 올라온 선수들도 이제 고도를 계속 올리고 아직 스타트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합천 때는 스타트 시간이 다 돼서 이륙을 했는데 문경이나 평창 같은 조건이 좋은 데서는
외풍이 불어도 이륙을 빨리빨리 예, 다 했습니다. 이게 활공장의 중요성이 여실하게 예,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예보는 예보고 남동풍이 불지만 강하지가 않아요.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비행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씨입니다. 지금 하늘에는 구름이 뭉게구름이 많이 있죠. 오늘은 구름만 보고 다녀도 웬만큼 성공할 것 같아요. 구름길이 쫙 열려 있기 때문에 바람 방향과 열이 질 만한 곳, 올라올 만한 곳하고 이제 구름을 보면은 대충 감이 오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욕심 안 부리고 천천히 예,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골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골은 전체 거리는 155.7km. 타스크 간 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타스크 간 거리가 155.7km고 그 다음에 최단 코스로 실린더를 최단 코스로 가까운 데로 딱 찍었을 경우에는 65.5km인가 7km인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65km 조금 넘어요. 예, 뭐 그렇게 만만한 거리는 아니죠. 그렇다고 못 갈 거리는 또 아닙니다. 아, 지금 제가 10여 년 전에 초보 때 리그전을 몇 년 쭉 참석하고 그 뒤로는 이제 한 10년 정도를 10년 가까이 리그전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작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슬슬 또 리그전을 나오기 시작하는데 옛날에 비해서 선수들이 실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저만 제자리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실력이 전부 다들 아주 좋습니다. 상향 편준화 됐어요. 덕분에 저도 좀 자극을 좀 받고 그리고 자신감도 좀 생기고 하여튼 여러모로 도움되는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뭐 비록 제가 실수를 많이 해서 첫날부터 망치긴 했지만 나름대로 얻어가는 게 많아요. 지금 뭐 계속 뭐 비행하면서 뭐 SC 트랙 핸드폰을 만지고 막 하고 있는데 여전히 소리는 안 납니다. 자, 저 이제 평창 이륙장 PT1에서 이륙을 해가지고 스타트가 이제 PM1 저쪽 남변산 쪽으로 이렇게 예, 3km 진입하고 그 다음에 또 PM1 또 1km 진입하고 그 다음에 PF2 1km PM3 PM8 13km PM5 3km YM2 12km PL5 18km 그 다음에 PL 2km PL이 랜딩 여기 평창 착륙장입니다. ESS가 2km고 골 400m 실린더입니다. 이렇게 해서 65점 최단 거리가 5km 포인트 간 거리는 157.7km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때 썼던 엑시스트랙을 지금 보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거 키니까 소리가 계속 나네. 녹음 그대로 잡았는데 지금 이 소리예요. 일단 이거는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끄고
지금 제가 국내 비행할 때도 플라이마스터가 지금 작년에 구입한 건데 소리가 났다 안 났다 했는데 이날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가 안 났습니다. 그거를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센스에서 스피커한테 전달해주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선이 선으로 연결된 게 아니고 스프링 같은 코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스프링 같은 게 압축이 돼서 이제 접촉이 불량이 되면은 이렇게 소리가 안 난다고 주위 선수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효를 분해를 해서 스프링을 늘려서 다시 장착을 하거나 납땜을 해서 사용하면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만지는 거 고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만 이 전자 제품하고는 전혀 뭐 재주가 없습니다. 그냥 뭐를 만들고 뭐를 연결하고 이런 건 잘 하는데 전자 쪽은 제가 소질이 없어요. 제가 한번 만지면 어렸을 때부터 고장 나더라고요. 시계고 카메라고 일단 제가 손을 대면은 그 제품은 못 쓰게 됩니다.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건 정상으로 작동되는데 플라이마스터가 이제 발효 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서 비행을 하면서 고치든지 어떻게 방법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계기를 따로 구입을 하던가 고치던가. 날개도 이제 바꿀 때가 됐고 지났죠. 바꿀 때가. 산줄은 새로 싹 갈았으니까 비행할 수 있을 때까지 올해는 아주 넉넉하게 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직 스타트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들처럼 고도를 쫙쫙 못 올려요. 지금 발효 정보를 청각적인 정보를 얻지를 못하고 사주 경계하면서 이제 글라이더도 보고 이렇게 비행을 하다 보면은 청각에 의지를 해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니까 이게 서클링이 잘 안 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위를 보면 구름 밑에 글라이더들이 많이 있는 게 보여요. 또 아래를 보면 아래에도 글라이더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제는 비행을 재밌게 했습니다. 캔슬은 됐지만 하여튼 재밌었어요. 시합에 나오지 않고서는 이렇게 여러 선수들과 함께 이렇게 비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동네에서 날 좋으나 아무리 비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이렇게 선수들하고 하는 이 비행의 맛을 내질 못해요. 완전히 수준이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룹 비행이 진짜 그룹 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 지금 우리 동네에서 비행이 좋아서 비행을 막 배워서 시작하시는 초중급자 여러분들 리그전 너무 멀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높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리그전은 비행하시는 누구
비행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참석할 수 있고요. 최소한의 자격 조건만 갖추면은 누구나 나와서 같이 호연지기를 겨루고 날 좋은 날이면 빡세게 한번 붙을 수가 있죠. 여러 선수들과 함께 기량 연마도 하고 부족한 점을 금방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른 선수들하고 비행을 하다 보면 내가 뭐가 부족하고 금방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또 리그 좀 끝나고 동네 가서 부족한 점을 또 보완해서 다음 해 또 출전하고 아주 재미있습니다. 동네에서 재미있게 비행 열심히 하고 비행 기록을 모아서 스쿨장이나 이렇게 스쿨에 가서 시험을 보고 자격증 취득을 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리그전에 출전하시면 됩니다. 매년 리그전은 열리기 때문에 1년 동안 비행 열심히 하면 선수 자격증을 딸 수 있어요. 중급자 여러분들은 1년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근데 초보자들은 이제 2년, 3년 이렇게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동네에서 재밌게 비행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뭐 초중급자 이상이니까 고급자들도 많고 하니까 이제 고급자 분들은 귀찮더라도 컴퓨터에 하는 거 배워서 또 아니면은 GPS의 기록, 그 GPS 그냥 그 기록 지워버리지 말고 잘 모았다가 나중에 리그전 나오고 싶으면은 자기 지역에 가까운 스쿨이나 친한 스쿨장한테 가서 시험을 보고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그전에 같이 나와서 비행할 수 있어요. 하시면 좋죠. 저 혼자 평택에서 나오는 거 너무 힘들어요. 심심하고. 우리 평택 XC 여러분이나 주위에 천안에서 같이 비행하시는 분들, 경기도 제 자격증 관심 없던 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서 비행 연습도 많이 하시고 평상시 비행하는 것만 계속 하시면 돼요. 그 자료 모아서 덤으로 자격증은 따라오는 거니까 교육받고 이런 교육받고 자 같이 다닙시다. 혼자 다니기 너무 심심해요. 자 이제 아직 시간이 안 됐어요. 지금 계속 고도를 유지하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고 중간중간에 계기를 만져서 조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소리를 나오게 하려고. 잠깐 났던 것 같기도 하고 플라이마스터는 최고로 소리가 안 났어요. 12일 날, 마지막 날이 진짜 자기가 기분 좋아야 바리오 소리 울려주더라고요. 자 지금 고도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선수들은 각자 좋은 위치에서 지금 전부 다 고도를 유지하고 스타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름 아래서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도 있고 요날은 솔직히 그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다빈치 흰색하고 하늘색 무늬 있는 다빈치 오페라 글라이더 타시는 선수인데 서클링 할 때 제가 지금 바리오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계속 엇박자를 내고 그래서 좀 미안했어요. 같이 이쁘게 이렇게 서클링해서 같이 한 방에 쫙쫙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섬세한 서클링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아리오 문제 때문에 뭐 눈치 나만 미안한 건지 하여튼 그랬어요. 주위에 뭐 사람들이 저는 잘 알아보니까 파란 헬멧에 카메라 차고 있으면 원더맨이라고 아니까 저 때문에 좀 방해가 됐다면은 제 사정이 이랬습니다. 오늘 제가 고백하면서 털어놓으니까 그래도 오늘은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고 이런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 비행을 하고 있어요. 아마 다른 선수들은 몰랐겠죠. 신경도 안 썼을 거고 그리고 아마 이 많은 선수들 중에서 저처럼 계기가 뻑이 난 사람이 한두 사람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게 시합을 나오다 보면은 꼭 한두 명씩 어이없는 실수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계기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 깔아놓고 사람들이 찍으면은 계기가 완전히 뻑이 났으면은 그 찍은 것보다 한 조금 더 갔다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뒤따라다니면서 이제 시합을 하는 선수도 있을 거예요. 내리에서 포기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에서 우리 팀에서 항상 하는 말이 일단 비행은 장비빨이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씁니다. 최소한의 갖춰야 될 장비는 갖추고 비행을 해야 된다. 동네에서는 뭐 핸드폰만 있으면은 뭐 앱 다운받아서 뭐 서클링하고 잠깐 비행하는 거는 크게 불편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막 비행을 시작하는 초보자들은 돈이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고가의 계기를 산다거나 이런 걸 잘 안 해요. 날개 같은 것도 이제 고가이기 때문에 새 날개를 거의 안 사고 중고 상태에서 이제 싸게 나온 거 아주 오래된 날개 그런 거 사고 뭐 하네스도 다 중고로 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이제 비행에 뽕을 맞게 됩니다. 비행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씩 지르기 시작해요. 이왕 지를 거 처음부터 제대로 된 거 질러서 남들보다 빨리 비행에 뽕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간단해요. 뭐 저기 할 건 없고 뭐 어디 여기저기서 물어볼 건 없고 선수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거 그런 거를 쫙 봐뒀다가 그거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계기라든가 하네스라든가 뭐 비행복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옷차림은 어떤가 날개는 물론 따라 하면 안 되겠죠. 날개는 자기 수준에 맞게 타야 되는 거지 뭐 아직 뭐 초중급자가 뭐 선수용을 탈 수는 없으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글라이더 될 수 있는 새 장비를 타고 그러면은 비행도 훨씬 잘 되고 실력도 빨리 늘어요. 배울 때는 지금 저같이 다 어느 정도 이렇게 비행 선수가 된 상태에서는 장비를 뭐 혼 장비를 탄다고 비행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남들보다 조금 느릴 뿐이지 비행은 다 됩니다. 하지만 배울 때는 뭐든지 새 걸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배울 때는 입력 단계입니다. 정보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노하우를 입력하고 남들의 그 노하우도 같이 이렇게 자기가 받아들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쉬운 게 일관성이 있을 때가 가장 쉬워요. 예측할 수 있고 항상 내가 생각할 수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그때가 가장 배움이 빠르고 쉽습니다. 근데 이제 성능이 안 나오거나 하는 거는 예측이 안 되죠. 일반적인 데이터에서 나오는 LD라든가 뭐 성능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새날개는 그대로 위에 나옵니다. 데이터로서 나오고 내가 비행할 때도 감도 항상 일정하게 그 감이 유지되고 하지만 정체모를 누가 탔던지도 모르고 몇 년 탔는지도 모르고 이런 장비나 계기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뭐 고장이나 오작동 그리고 성능 저하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감을 잡아서 비행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감을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실력이 굉장히 늘지 않고 슬럼프에 빠지기 쉽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하십시오. 비행에 뽕을 맞아서 두 번 투자하고 돈 두 번 쓰지 말고 첫 번째 자기가 확실하게 비행을 계속 할 것 같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투자해서 제대로 된 장비를 세팅해서 칼을 가십시오. 그러면은 실력도 일취월장하고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지금 아직 스타트 시간이 안 됐어요. 계속 고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발효 소리도 안 나오고 지금 바람 소리만 나고 날개만 가끔 보이고 주위에 글라이더 잠깐 보이고 구름에 밑에서 또 버티는 선수들도 보이고 자 가끔 엑시스트에 켜져 있다는 소리만 뽀록뽀록 나오고 있고 날씨 참 좋죠. 구름도 아까는 진짜 뭉게구름이 뭉실뭉실 있었는데 지금은 구름이 많이 뭉쳤어요. 이쪽으로 이륙장 위쪽으로 이륙장 위쪽이 열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골에 들어가기가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낙관하기는 이르지만 그래도 항상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겠죠. 자 소리가 또 들리는 것 같아요. 플라이마스터가 가끔 켜집니다. 기분 좋을 때. 아 이렇게 반가운 적은 없어요. 그 소리가. 아, 또 지금 울리고 있어요. 그리고 안 울리고. 자, 지금, 왜 제가 지금 계기 3대가, 플라이마스터는 일단 그 스프링 구조로 되어 있는 바리오에서 그 스피커를 연결해주는 그 연결 단자가 접촉 불량이 인 것은 확실합니다. 플라이마스터가 접촉 불량이 많아요. 이 제 거 말고도 소리가 안 나는 걸 제가 몇 개를 더 봤습니다. 자 그리고 첫날 실패 첫날도 이렇게 소리가 안 났죠. 그리고 첫날도 바로 쪼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처럼 날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렸어요. 제가 저희 솔라 바리오를 블루투스 바리오를 외부 바리오를 하나 차고 비행을 합니다. 그거를 핸드폰 엑스시트랙에 블루투스로 연결시켜서 비행을 하게 되면 계기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이제 엑스시트랙에서 바리오 소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엑스시트랙 자체에서 모든 비행 정보가 또 수집이 되고 그걸 보고 비행을 하는데 여기서 욕심을 더 부렸어요. 제가 쓰는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을 하나 더 찼습니다. 엑스시트랙을 깔려 있죠. 거기도 그리고 솔라 바리오 한 대 가지고 브루투스 핸드폰 엑스시트랙 두 대를 연동을 시켜 버렸어요. 이걸 한 3-40분 비행하고 깨달았습니다.
와. 그래서 얘들이 서로 헷갈리는 거야. 막 뻑이 나가지고 아예 저기 그 발이오 기능을 못 하는 겁니다. 소리도 안 나고. 그리고 제가 트랙을 이렇게 돌려보니까 트랙도 이제 발이오 기능, 고도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냥 진행 방향만 이렇게 가리키더라고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비행에다가 핸드폰 하나를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꺼버리고 나서부터 이제 발이오가 정상 작동을 하더라고요. 이런 멍청한 놈 같으니나. 욕심이 이렇게 화를 불렀어요. 그래도 쫄 안 하고 지금 구름 밑에서 고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신기합니다. 이렇게 절박하고 집중을 하니까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지금 해봅니다. 다른 선수들도 구름 밑에서 계속 버티고 있고, 그래도 올해 리그전은 선수들이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평창 리그전이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선수 등록표를 어렴풋이 기억을 해보면 80명 정도가 등록을 한 것 같아요. 많이 했죠. 내년에는 한 100명 정도 되기를 바라봅니다. 내년 잘하면 저도 혼자 안 가고 동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희망을 갖고 지금 같이 비행하시는 우리 고급자 비행 잘하시는 분들도 이제 자격증 준비를 차근차근 착실하게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아마 기회가 되지 않을까.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 하면 되고요. 평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요즘 들어 이 카메라 배터리 연결에는 그 선이 접촉 불량이 자주 나서 충전이 안 돼서 1시간이나 1시간 반이면 고프로가 꺼져요. 처음에는 3시간씩 이렇게 잘 충전이 됐는데 그 원인이 뭔가 생각해보니까 관절 자석이고 이렇게 360도 회전하는 그런 케이블을 쓰는데 비행하다 보면 막 움직이고 이륙할 때 고정식 케이블을 쓰면은 그 연결 단자가 쉽게 마모가 되고 고장 날까봐 이제 떨어지면 다시 딱 붙이면은 자석으로 붙고 하니까 회전 단자 케이블을 쓰는데 요게 오래 쓰다 보면은 요것도 아마 마모가 돼서 저기가 충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계속 풀로 영상을 이렇게 찍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아쉬워요. 오늘 사실 지금 12일 요 날은 제가 욕심을 버리고 포기하지 않고 한번 실패하면 다시 원위치로 들어가서 다시 고도를 잡아서 다시 도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골에 왔습니다. 골까지 들어갔어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 도전하고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주위에 우리 저하고 동갑내기 신재명 선수도 아깝게 비행을 참 잘했는데 글라이더도 새 글라이더로 바꾸고 이 글라이더 아주 이쁘더라고요. 빨간색으로 제노 2 멋진 비행 모습을 제가 이렇게 촬영해서 이렇게 그 친구가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안 찍힌 것 같아요. 지금 저 앞에 낮게 글라이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악셀레이션을 하고 가는 거 보면 스타트 시간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스타트가 됐나? 됐으니까 가겠죠. 이거를 빨리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그날 바로 시합 끝나면 바로 올렸어야 되는데, 예, 카메라가 잘 풀로 안 찍히다 보니까 또 착륙해서 찍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뒤엉켜가지고 이거 찾고 또 시합 나오느라고 그래도 며칠 이렇게 빠지니까 일도 좀 잔뜩 밀려 있고 바쁩니다. 해야 될 것도 기억이 잘안 나요. 일단 글라이더들이 밑에서 낮은 속도로 가는 거죠. 아마 스타트 지금 된것 같아요. 낮은데도 막 밟고 가는 거 보면 지금 스타트예요. 저도 좀 액셀레이션 하고 밟고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발효 소리는 안 들리나? 발효 소리는 아직도 안 들리고, 제가 문득 생각해서 핸드폰 충전 단자를 빼고 핸드폰 SSD 드랙을 아웃시키고 껐던지 아웃시켰던지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어요. SSD 드랙하고 발효가 그래서 살았습니다. 자, 카메라는 여기서 꺼졌고 볼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멀거리 말이 아니죠. 자, 이제 카메라가 방전이 됐기 때문에 보통은 다시 충전을 배터리가 낮아서 안 시키면서 찍혔어요. 그래서 찍고 있어요. 배터리가 분량 낮아서 채우려고. 볼에 들어왔으니까 한번 그래, 볼에 찍어보겠습니다. 들어왔으니까 좀 찍어줘야지. 오늘 마지막 날이고. 아이고, 참. 얼굴이 반쪽이 됐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랬어야 됐네. 난 다시 졸리던 것 같아. 저기 그거 너였어? 빨간 거? 근데 왜 이렇게 더 멀리 들어갔어? 더 깊이? 어? 엄청 멀리 들어가더라. 내가? 포인트 찍었는데도 더 들어갔지? 아니? 포인트 전에서 어디 계셔? 어디 계셔? 아, 그래? 알았어. 맛있게 먹어. 포인트 전에서 저기 안 들어가고 서클링에 한 몇백 미터 잡고 찍고 나온 거야. 키가 없어? 과거에 뭐 주차장 문 닫는다고? 다시 알았어. 5시쯤에 가서 볼게. 그래, 거기서 이륙장 갈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이륙장 가면 남들들 막 죽는다면서 전리만 다니느라고 개고생했네. 그래, 거기 찍고 나보다 빨리 잘 찍었는데 거기서 딱 살아갖고. 여기서 살아서 또 갔어. 저쪽 라인을 타서 오다가 죽었어. 저기서 백덕 저기 마지막 대화 찍고 전리 붙였어야 되는데 포기했어. 그냥 내렸어. 난 여기 넘어올 때 거의 포기 상태였었거든. 아니 뭐 바람 쐬다더니 쐬지도 않네. 여기 골에 못 들어올, 여기도 못 들어올 보던데, 남경산에서 계곡 건너서 갱신이 딱 붙였는데 계속 올려주는 거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1000m로 올려주고 여기까지 오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서클링 엄청 했어요. 속도를 우리 저희 내니까 친구 거의 신재명 선수가 뒤집어졌지. 비행 잘하고 어떻게 된 거지?
코스를 잘못 선택해서 정품 구간에서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착륙을 했습니다. 너무 아쉬워 하더라고요. 장비도 새 걸로 딱 준비를 했는데 돌아서니까 정품 바지잖아. 장미산에서 초보백에 갔거든? 그랬더니 택도 없는가 봐. 서클링도 잘하고 나보다 여기 포인트도 먼저 찍고. 서클링은 너가 잘하더라. 얘는 몇 바퀴만 슥 돌려도 바운드리 넓게 돌려도 어느새 보면 한참 올라가 있대. 근데 어디 가서 뭐 하다가 저기는 나보다 더 늦게 왔어? 어? 거기? 응. 뭐 그도 좋았잖아. 그도 좋아도 뭐 그게 뭐 계속 좋나? 아니 여기서 여기? 우리 둘이 같이 여기서 거기서 하고 포인트 너 찍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낮은 고도에서 빡 차면서 올렸잖아. 근데 니는 고도 좋았잖아. 나도 그 자리로 갔어. 계속 가져가지고 나 낮은 고도로 가기 전에 희성이 니는 고도 좋아갖고 앞으로 그냥 뺐다가 찍고 그냥 간 거 아니야? 아니야 앞으로 뺐다가 일단 찍었어. 찍고 나니까 간 줄 알았어. 못 갔어. 산도 못 넘어. 고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리고 너 거기서 올리는 거 보고 다시 그쪽으로 가가지고 간신히 올렸다 나도. 근데 올리고 있는데 보니까 너는 저 꼭대기 있는 거 얼마나 부럽던지. 중간쯤 올리니까 출발하더라고. 어? 구름이 막 땡기더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거기 되게 낮은 능선인데. 그래. 근데 거기를 다시 갔더니 또 있더라고. 네가 살렸다 나를. 아 그랬어? 네. 나 거기 저기 딱 찍고 나서 근데 빠진 거야. 아 맞아. 근데 나는 너가 간 줄 알았어 진지게. 아 가고 싶었지. 근데 아니면 고도가 좋았거든. 그래도 아 너 라인을 탔어야 되는데 나는 너무 안을 가서 찍었나 싶어서. 그리고 난 희성이 너가 저리 들어가서 저기 백덕산을 들어갔잖아. 더 안으로 저렇게 빼서 저 뒤에서 들어갈 때 나는 거기서 찍고 나온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안 찍었었는 거지. 몇 번 시도했어? 아 근데 찍은 줄 알았어. 그리고 갔는데 고도도 좋아 보이고 아 희성이를 따라갔어야 되나?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여기서부터 거기 가기 전까지 고도 올리면 드리프트가 심하고 나오면 다 까지고 그래갖고 그럼 내가 번, 라인을 잘 타긴 했네. 두 번씩 시도를 한 끝에 거기 찍은 거야. 우리 둘이 만났을 때 거기 서멀링 잘했잖아 너가 먼저. 나도 거기서 잡고 찍으러 들어가 나오면서 찍었지 중간으로 이렇게. 근데 좀 들어주더라고. 거기가 처음에 네가 좌턴에서 좌턴을 하니까 좌턴이 잘 되더라고. 좌턴이 딱 잘 되는데 안 올라가. 그래서 우통이 바꿨어. 그래서 나도 또 바꿨어. 어디서도 또 바꾸고. 아 오늘 그래 여기를 붙이면 되는 걸 왜 혼자 다니니까 그래 나는. 아 그래서 희성이 네가 안 오는 거야. 저기를 왜 저렇게 저기 마주 저쪽에 찍으러 갈 때 벌써 찍었을 텐데 쟤 왜 저렇게 많이 들어가지? 같이 다녔어야 되는데 니랑. 아, 저기 당연히 너도 일리 올 줄 알았어. 이쪽에 열이 좋아서. 안 찍었어. 안 찍고 거기 가니까 고도가 많이 까지잖아. 근데 너 네가 분명히 상승되는 걸 내가 봤거든. 거기 쫙 가 상승되면서 쫙 올라가는 거 봐가지고 그래도 안전빵으로 하려고 찍기 전 몇백 한 100m, 200m에서 서머리 튀길래. 근데 니는 계속 그 받아 먹으면서 갈수록 더 올라가대. 그거 몇 바퀴 돌린 다음에 올라갔어. 전진할수록 더 많이 갔다. 전진할수록 고도가 더 좋았잖아. 그게 찍으러 가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100까지 이제. 시합을 끝나면은 모든 선수들이 이렇게 했으면 더 잘했을 거라고 아쉬움이 다 남습니다. 아유 멀리 내려가려고 또 힘들겠네. 나도 멀리지만. 다음에 한번 고프로가 배터리가 나가서 이제 찍는 거야. 이거는 어떤 거지? 고프로야. 나인, 고프로 나인 아닌데 그래. 세바 실버. 아유 오늘 저기 자, 네. 고생 많아고 멀리서 와서 반갑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또 고창에서 뵐까요? 고창이든 뭐 내년이든 그때는 새 날개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 비행하고 갑니다. 예, 손승호 선수. 손승호 씨. 멀리에서 미그전 아니면 보지 못하는 얼굴, 반가운 얼굴. 난쪽.
지금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좀 일찍 내려가려고 지금 인사를 하러 왔어요. 자, 2위 박정훈 선수. 점점 높아져요. 조심하세요. 반상이 필요 시아버지야? 순서대로 우리 아주머니 1위 김현희 선수. 시아버지 맨날 이겼어 이거. 맨날 이겼어. 감사합니다. 남편한테 보내줘야 돼. 하나 둘 셋. 뭘 하나 둘 셋 하노. 미친나 씨. 하나 둘 셋. 일단은 마음. 우리 없잖아 저기는. 2위. 인터케어 김진호, 이두열, 최정만, 백진희. 인터케어. 뭘 봐라. 뭘 케어. 보험 안 했겠어. 자, 1위 다빈치 글라이더 임문석, 원치거, 문병구, 김현희. 부럽네. 자, 사진 찍으시면 돼. 야간만 뒤로 가시고 다 모여 가지고 같이. 자, 이렇게 팀 수상할 때가 제일 부럽습니다. 혼자 출전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팀을 꾸릴 수가 없죠. 자, 마지막 잔치는 끝났습니다. 자, 지금 뭐 리그전은 3일이지만 챔피언전까지는 그 전부터 5일인가? 그 전부터 여기서 숙식을 하면서 시합을 했던 선수들입니다. 5위 오석철 선수, 4위 김진호 선수, 3위 최정만 선수, 2위 문병구 선수, 1위 정세용 선수. 자, 정세용 교수님이 1위를 했습니다. 왕년에 옛날에는 계속 자주 1위를 했었는데 오늘은 I'm back, 노병은 살아있다, 내가 돌아왔다. 아주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제가 인사를 했죠. 1등 하세요 하고. 네, 이하 동무입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징글라이더 송진석 사장님 겸 지금 패러글라이딩 협회 회장님이십니다. 지금 수상을 하고 있어요. 김진호 선수. 3위 최정만 선수. 최정만 선수. 감사합니다. 호텔이 형 꽃다발 하나 놔줘. 두 개니까. 2위 문병국 선수. 아, 문병국 선수 다빈치 소속이죠. 1위 정세용 선수. 네, 공군사관학교 교수님이자 테스트 파일럿 정 교수님. 아, 지금은 그냥 교수직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 이사장님도 촬영을 하고 있어요. 내년부터 시니어야 이제. 그렇지. 자, 상장 뭐 케이스는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갈 때 가지고 가십시오. 와, 잘못했네. 내년에 분발합시다 우리. 문지기 그래 이번에. 내년에 분발하자. 시사전 모든 시상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장님의 회사 겸 하겠습니다. 2022년도 그 대회를 치르면서 상반기에 다 몰쳐서 이게 하다 보니까 좀 바쁜 일정이었는데 또 하늘이 도와주셔서 5일 동안 우리가 이륙을 다 하고 참 즐거운 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승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모든 분들이 날이
이 거듭돼 가면서 더 실력들이 확실히 늘어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올 가을에 이제 월드컵이 두 차례 한국에서 있기 때문에 많은 참석들 하시면서 또 레터가 안 돼서 참가를 못 하더라도 그때 꼭 오셔서 그 월드 클래스 이번에는 고창 대회는 아마 명단을 보니까 세계에서 굉장히 센 선수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들 참가하셔서 관전을 하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그렇게 하니까 많은 연습들 하고 그거 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국내에 많은 대회를 앞으로 유치를 할 거고 내년에 오세아니아 아시안 챔피언십 풀이 대회가 내년에 있고요. 2024년도에는 아시아 오세아닉 챔피언십이 문경에서 있습니다. 그거는 카테고리 1 대회거든요. 그래서 큰 행사가 연달아서 계속 그 3년씩 진행이 되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배우고 또 많은 그 기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 선수들도 아마 아시아 오세아닉에는 여기에 상당한 우리 선수들이 많이 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또 그때 한국에서 우리 이 자치상을 우리 마당에서 깔아놓은 거니까 우리가 우승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고창 대회에서도 고창 월드컵에서 우리가 판을 깔았으니까 한국 선수가 우승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열심히들 연습해서 고창 월드컵 그 다음에 문경 월드컵 아시안 투어에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선전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상반기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 뭔가 뜻깊고 뭐 의미 있었던 그런 대회였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챔피언 하신 분 남녀 챔피언 하신 분들 나와서 소감 간단하게 한번 듣겠습니다. 그래. 오다발 세 개 빨리 두 개 빨리 나오세요. 먼저 하시고. 네. 한국에도 매번 해도 너무 좋습니다. 계속하고 싶습니다. 자, 여자 챔피언도 그렇고 남자 챔피언도 그렇고 노익장을 지금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제가 그 코리아 패럴라이딩의 경기적인 측면에서 발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짧게 하면 I'm back. 오! 참고로 제가 하나 잊어버린 게 있는데 코리안 리그가 시작한 지가 내년이 30주년이에요. 그래서 내년 30주년 행사를 우리 자축하는 의미에서 오석철 씨가 소 한 마리 잡고 큰 잔치를 첫 대회 때 할 겁니다. 내년에 30주년 행사에 모든 선수들이 다 참가하고 또 1993년에 제가 그 사진을 입수를 했는데 나중에 그 협회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1993년에 타스크보드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들 많이 좀 영상을 모아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그 93년에 처음으로 리그전에 참석하셨던 분들을 가능한 많이 초청을 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즐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3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정세용 선수입니다. 정세용 회장님도 30년 동안 정세용 선수하고 저하고 아직도 코리안 리그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하시고 즐기시면서 많이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나오셔서 단체 사진 촬영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 전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사업 해보세요. 얼굴도 좋으시네. 아유, 앉고. 아니, 거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키 작은 사람은 사야 되는데요. 뒤에 서야지. 뒤에 서도 돼요. 서도 돼. 자, 그래도 집이 멀리 있어서 많이 먼저 가신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많이 아직 남아 있었네요. 자, 화이팅 한번 할게요. 한국 챔피언전 하면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한국 챔피언전 화이팅! 다시 한번 코리아 파라 그러면 again. 코리아 파라 again.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많이 받았네요. 뭐예요? 아닙니다. 팀 1등. 아, 팀 1등 우리 다빈치. 요새 저기 비행 성적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던데 우리 대표님의. 네, 내년에 더 열심히 해. 네, 내년에는 챔피언. 내년엔 챔피언.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우리 다빈치 팀 수고했어요. 우리 김영주 선수도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산장 케이스. 서로 너무 힘들어. 오신 대단하세요. 네. 임문석 선수 수고했어요. 아마 우리 임상규 선수도 수고했고요. 아,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수고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서석주 선수도 수고했고요. 아, 예. 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이 사장님 배고픈데 뭐 수고했어요. 예, 예스의 쇼 한번 해줘. 예스의 쇼. 예. 수고했어요. 수고했습니다.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우리 교수님 케이스 갖고 가세요. 오늘 1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올라오세요.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자, 이제 끝.